간단 명료합니다. 반복학습은 아비담마니 그 뭐라고 반복학습합니까? 아비담마는 무엇인가? 됐죠, 그죠? 아비담마는 무엇인가? 문자적인 뜻을 갖고 우리는 들어가면 됩니다. 아비담마입니다, 그죠? 아비는 접두어, 담마는 법, 그죠? 그렇죠, 그죠? 그럼 접두어 아비의 뜻은 두 가지로 했죠. 어바브의 뜻이 있고 어바브의 뜻이 있다 했습니다. 전통적으로는 어바브로 해석을 한다 했습니다, 그죠? 위에 높은 뛰어난 수승한. 그러니까 아비담마는 뛰어난 법, 수승한 법 이런 의미고, 그래서 중국에서 무비법으로 옮겼습니다. 그죠? 근데 이제 두 번째로 about를 해석을 한 분이 우리 현장 스님이십니다. 자, 현장 스님은 중국에서 우리 아비담마를 전통적인 무비법으로 옮기지 않으시고 대법으로 옮기셨습니다. 특히 이제 아비담마 구사론 같은 거죠. 중요한 그 아비담마 그 논서, 그 다음 논장 칠론 전부 대법으로 옮기고 있습니다. 자, 그건 뭡니까? 아비는 about의 뜻입니다. 그럼 뭡니까? 법에 대해서. 법에 대해서, 그러니까 뭡니까? 법을 연구하고 참고하고 궁구하고 분석하고 분류하는 것. 그거를 아비담마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아비담마 공부하는 것도 이제 아비담마 길라잡이가 지금 그래 돼 있잖아요. 그죠? 법을 참고하고 궁구하고 연구하는 것. 그 체계를 아비담마라 합니다. 그래서 현장 스님께서 대법으로 옮긴 것은 아주, 현장 스님이 그도 말씀드리지만 십몇 년 동안 인도에 직접 가셔서 유학을 하셨기 때문에, 그죠? 최고의 불교 대학인 날란다 대학, 좀 만 명이 넘는 그죠? 그 뛰어난 스님들이 공부하시던 그 날란다 대학에서 10년 이상을 공부를 하셨기 때문에, 그죠? 이 아비담마를 저는 대법으로 옮겼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아비담마는 법을 연구하고 공부하고 뭐 분석하고 분류하는 그거를 아비담마라 합니다. 그죠? 그러면 우리 아비담마 길라잡이는 바로 그 책에 법을 분석하고 법을 연구하고 궁구하고 분석하고 분류하는 그 내용을 담고 있는 게 아비담마입니다. 아비담마 길라잡이입니다. 됐죠, 그죠? 예, 그래서 이제 그러면은 이제 우리 이제 아비담마는 이렇게 해석이 되고 법을 연구하는 것. 그럼 당연히 그다음 질문이 뭐가 나와야 됩니까? 법이란 무엇인가? 맞죠, 그죠? 법은 우리는 뭐라 했습니까? 두 가지로, 그죠? 그 법의 그죠? 그거는 두 가지로 우리는 그죠? 그 데피니션을 해야 된다고, 그죠? 공리가 두 가지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죠? 하나는 법은 고유승기를 가진 것. 그 다음에 법은 찰나적 존재. 물론 무위법 열반은 제외합니다. 그죠?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아비담마에서 법을 참고하고, 궁구하고, 분류하고, 분석하는 것이 쫙 전개가 됩니다. 근데 조금 해보면 그렇죠. 그죠? 예, 그래서 제 1장에 들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예, 법은 이제 1장은 마음이잖아요. 그죠? 그 들어가기 전에, 그죠? 예, 그렇다면은, 그죠? 법은 고유승기를 가진 것이고, 법은, 그죠? 그 찰나적 존재라면은, 그 다음 단계 세 번째 질문이 나와야 됩니다. 이 세상에는 고유승기를 가진 법이 몇 개 있는가? 됐죠? 이렇게 순차적으로 있잖아요. 아비담마란 무엇인가? 두 번째는 법이란 무엇인가? 그죠? 법, 고유승기를 가진 것이라면은 고유승기를 가진 법이 몇 개 있는가? 상자부에서는 뭡니까? 고유승기를 가진 법이 89가지더라. 89개다. 이래놓고 나면은 그 전문가가 아닙니다. 그죠? 계통 분류를 해야죠. 그죠? 그래서 계통 분류는, 그래서 그죠? 이제 법은 일체법. 일체법은 유입법, 무입법. 그죠? 유입법은, 그죠? 정신과 물질. 정신은 다시 심, 심소. 됐죠? 그죠? 이렇게 쭉 계통 분류가 됩니다. 자, 그래서 아비담마에서는, 상자부 아비담마에서는 크게 네 가지 계통으로 분류를 합니다. 그걸 우리는 심, 심소, 색, 열반. 됐죠? 근데 눈에 훤하죠? 그죠? 예. 그래서 심에는 하나, 심소법은 52개. 뭐, 왜 52개입니까? 고유 성질을 가진 각각 다른 법이 52개다. 이래야 됩니다. 무슨 말씀을 했죠, 그죠? 물질은 28개, 열반 1개. 이렇게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마음이, 고유 성질은 하나다는 말은 뭡니까? 마음은 대상을 식별하는 것, 혹은 대상을 요별하는 것, 혹은 대상을 아는 것으로서는 고유 성질로는 하나입니다. 근데 두 번째 공리가 들어가야죠, 그죠? 그렇지만은 마음은 찰나적 존재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두 가지 공리를 합치면은 무엇을 어디로 또 발전되어야 됩니까? 그죠? 마음은, 이 세상의 마음은 몇 번 일어나는가? 그렇죠, 그죠? 찰나는, 우리 저 심찰나는 상자부에서는 대략적으로 계산하면 1초에 1200번쯤 일어나는 거로 계산이 된다고 했습니다. 그죠? 그렇게 따져보면은 한 개인 안에 100년, 100세인 동안 3조 7800억 번 정도 일어난다 했습니다. 그죠? 그렇게 해서 쫙 이러죠? 예, 70억 인구 개, 소, 돼지, 말, 양, 막. 생체는 생체는 마음이 있는 존재는 다 넣어서 하면은 불가설 불가설 미진수번 일어난다 되겠죠. 이렇게 하고 말을 버리면 전문가 아닙니다. 이거를 어떤 기준을 세워서 쫙 분류를 해내야 됩니다. 그래서 쫙 계통을 세워서 기준을 해서 분류를 해보니까 1장에서 마음 몇 개라 했습니까?
89개 혹은 121개. 이제 1장이 확 정리되죠. 그럼 그 기준이 뭡니까? 당연히 기준이 나와야 되겠죠. 예, 기준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됐죠? 그죠? 세로와 가로입니다. 세로는 뭡니까? 우리가 뭐 마음이나 세상을 분류한다면 당연히 분류해서 기준이 뭡니까? 욕계냐, 새끼냐, 무새끼냐. 그러니까 마음도 뭡니까? 욕계 마음이냐, 새끼 마음이냐, 무새끼 마음이냐, 이거를 초월한 뛰어넘은 출생한 마음이냐. 됐죠? 그죠? 이걸 갖고 분류를 해야 될 것이고, 그 다음에 뭡니까? 마음이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게 뭡니까? 업을 짓는 겁니다. 맞죠? 그죠? 마음은 업을 짓는 겁니다. 업이 왜 겁나고 왜 중요합니까? 업은 반드시 과부를 가져옵니다. 그러니까 마음을 분류하는 두 번째 가로의 기준은 뭡니까? 예. 업과 과보를 가지고 분류를 합니다. 됐죠? 이제 업을 또 분류를 하면 뭡니까? 불교에서는요? 불선업, 선업, 선업, 불선업으로 분류합니다.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왜 불교는 선불선을 이렇게 따지느냐? 불교의 목적을 갖고 이야기해야 된다 했습니다. 됐죠? 예, 그래서 선불선은, 왜 불교에서 선불선을 나눕니까? 불교의 목적을 생각해야 됩니다. 목적은 행복의 실현. 행복은 궁극적 행복은 열반의 실현. 그죠? 그 다음에 우리 금생 행복, 내생 행복. 왜냐면 행복을 실현하는 조건을 불교에서는 선이랍니다. 맞죠? 그죠? 행복에 도움이 되면 선이고, 불행을 가져오면 불선이고, 우리는 제일 기본으로 그래 나누면 됩니다. 그죠? 그래서 선불선으로 나눕니다. 그래서 선업을 지으면은 선한 과보를 가져올 것이고, 불선업을 지으면은 불선한 과보를 가져올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업을, 크게 업을 짓는 마음을 두 가지로 나눴습니다. 우리 그 도표, 이러면 이제 도표 몇 쪽에 있는지까지 다 아시죠? 마음 하면 몇 쪽입니까? 206쪽입니다. 예, 마음과 마음부수를 모아놓은 것은 310쪽이고요. 그죠? 206쪽이 딱 떠올라야 됩니다. 그래서, 그죠? 예, 유익한 마음, 해로운 마음, 유익한 마음. 이건 뭡니까? 해로운 업을 짓는 마음, 유익한 업을 짓는 마음. 세 번째는 뭡니까? 이 업의 과보로 나타난 마음. 그리고 특정한 마음들은 업과 과보와 관계 없는 마음도 있습니다. 그거를 자극만 하는 마음이랍니다. 대표적으로 아란한테 일어나는 좋은 마음은 업을 짓는 마음이 아닙니다. 됐죠? 왜? 아란이 짓는 좋은, 그 생각, 좋은 마음, 좋은 의도는 업을 가져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걸 자극만 하는 마음이랍니다. 됐죠? 그죠? 그죠? 대표적으로 거기입니다. 거기다가, 우리 그죠? 문제냐, 의문제냐, 이걸 넣어서 그렇습니다. 그렇게 쫙, 그냥 도표가, 206쪽 도표가 눈앞에 그죠? 님이 있다가 딱 떠오르죠? 표상은, 이 표상이 떠올려야 됩니다. 아비다만 공부하는 사람은. 됐죠? 206쪽 도표가 있잖아요. 쫙 떠올려야 됩니다. 그럼 뭡니까? 진정한 사마타 수행자로 제가 존경하겠습니다. 됐죠? 그죠? 그리고 요걸 딱 떠올려야 된다. 세로, 욕계 마음, 새끼 마음, 무새끼 마음, 출세계 마음. 가로, 요? 해로운 업을 짓는 마음, 유익한 업을 짓는 마음, 업의 과보로 나타나는 마음, 자극만 하는 마음. 됐죠? 그죠? 요렇게 해서 짜라락 해보니까 89가에 혹은 뭡니까? 출세가 마음을 어떻게 합니까? 초선, 2선, 3선, 4선, 5선하고 배대시키면 121개 마음. 됐죠? 요렇게 하고 새끼 마음, 무새끼 마음의 특징은 본삼매 든 마음. 됐죠? 출세가 마음의 특징은 열반을 대상으로 한 마음. 요 정도 알면은 완전히 딱 일장이 된 겁니다. 그래갖고 조금 구체적인 게 있잖아요. 또 하나 더 욕계만 분류할 때 뭐가 들어가야 됩니까? 지정의. 아리스토텔레스의 지정의. 여기 들어가야죠. 그죠? 자, 요렇게 하면 일장이 끝났습니다.